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벌써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두루두루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요.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11번째 주제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함께 읽으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인데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영어 단어 중에 ignor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못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적용될 때는 성경의 내용이 오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내용도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록의 보존성에 관해서도 이제 오류가 없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꾸며낸 기록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1.1획도 틀리지 않는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하지만, 그렇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도 믿어봐. 뭐 이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기록이 1.1획도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하다는 이제 증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성경은 참으로 완전한 말씀인가 하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도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수학이 나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오늘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를 바로 했다가는 금방 일어나서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시원한, 멋있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눈이 내릴 겁니다. 이 눈들, 온 세상에 하얗게 눈으로 덮이면 참 환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언덕에 지금 눈이 쌓여 있는데, 이 언덕에 쌓여 있는 보물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맨눈으로는 잘안 보이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눈송이들이 기가 막힙니다. 아마 눈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겁니다. 현미경으로 실험실에서 들여다봐야만 저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눈송이들이 자랄 때 아주 작은 결정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눈송이를 좀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눈송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모르셨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름에 냉채, 하여튼 이렇게 접시 중에 접시에다가 저런 거 디자인해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접시 하나씩 사시지 않겠습니까? 보통 눈송이를 일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입체 구조를 볼수 있는 그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눈송이를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눈의 입체 구조입니다. 그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이건 꼭 장미꽃 비슷하죠? 예, 쌀이 눈 같은 거를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기하학적 모양도 있고요. 티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각 쟁반도 있고. 뭐, 너무나 다양하게 결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온갖 모양이 다 있고요.
무슨 먼지 비슷한 모양도 있고 아이스크림 녹담한 것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 오른쪽 사진이고 또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거고 더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계속 확대하면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이건 가느다란 실에 눈꽃 같은 것이 핀 그런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브로치 만들어서 딱 달면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덕에 쌓여있는 이 눈송이들 중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 그 지문이 서로 다 다른 것처럼 예,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눈송이의 모양이 뭐 온갖 모양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육각형, 육각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나 무한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예. 눈송이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 강의하려는 이 내용과 뭔가 관계가 있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는데 그 율법에 해당되는 책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요 다섯 권의 책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이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이라고 하는 창조론 관련 논문집이 있는데 그 논문집에 1993년도에 발표된 어느 한 논문의 내용을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은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주장, 신성한 첫 번째 그 메시지 창세기 1장 1절 속에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록은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 인간의 지혜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 1절 이 히브리어 원문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증거가 발견된 것인데, 여러분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파란색이 이게 뭐죠?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육각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국기에 이 육각별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지시하셔서 만들게 하신 성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막하고 창세기 1장 1절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관한 비밀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메시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이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문자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시면 모두 22개가 있는데 그 22개의 알파벳마다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값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A, B, C, D에 숫자값 붙어 있지 않죠. 뭐 A는 1, B는 이런 거 없죠. 우리말 기억 니은 디귿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값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1부터 10까지, 10에서 100까지, 100에서 400까지 숫자값이 있어서 알파벳이 곧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알파 뉴메릭 시스템이라 그래서 문자가 숫자값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이 숫자값을 갖고 있는 문자들입니다. 알파벳들입니다. 그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값이 있는 것에 대한 실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경 한번 마음먹고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구약은 두껍고 신약부터 읽어보자 이러고서 신약을 딱 펼치는 순간 이 족보가 나오는 바람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오다가 17절에 그 족보에 대해서 요약이 돼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마태복음 이게 읽다가 야 뭐 14라는 숫자가 세 번이나 나오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14라는 숫자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14라는 숫자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다윗이라는 이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다위드 이래서 영어로 따지면 DWD거든요. 근데 요것에 해당되는 숫자값을 여기서 찾아보면 4, 6, 4죠. 요걸 싹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값이 14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 14라는 숫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과 관계된 숫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14라는 숫자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썼는지 그 비밀이 풀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전통과 족보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족보도 없는 집안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족보 얘기부터 해야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 좀 열어라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거기서 바벨론까지 14대, 거기서 예수님까지 14대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값으로 세 번 이렇게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바로 예언된 그분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14라는 숫자가 이 다윗이라는 이름과 관계된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값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어에도 숫자값이 있다는 걸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모든 단어마다 고유한 숫자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숫자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성경 원문을 옮겨 적을 때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옮겨 적고 나서 숫자값 다 합산해보면 1이라도 틀리면 중간에 한 글자 틀린 겁니다. 한 글자 이상. 그래서 성경을 완벽하게 옮겨 적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수학적인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예수, 이제 우리말로는 예수고 영어로는 지저스죠.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여러분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미리 예언된 이름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해서 미리 예정돼 있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헬라어 알파벳의 숫자값, 고유한 숫자값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이걸 싹 더해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숫자값이 재미있게도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888이 나옵니다. 평범한 숫자는 아니죠? 근데 아무 우연히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뒷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나면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렇게 수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디자인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도 이제 숫자 값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 888과 비슷한 숫자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666이 나오죠. 그래서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한번 세워보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 바로 이제 이런 것과 관계된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기록을 이제 수학적으로 다 분석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알파벳마다 숫자값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이 숫자값을 다 찾아가지고 각 알파벳의 숫자값을 딱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걸 싹 더하면 그 단어의 숫자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숫자를 이제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찾아낸 거고요.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숫자를 분석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설계된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오늘 한번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자세를 바로 하시고요. 이 예전에는 이 성경 함부로 못 읽었습니다. 목욕 제게 하고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예, 히브리어는 요 굵은 글씨가 자음이고요. 요 밑에 있는 점같이 생긴 것들이 모음입니다. 근데 이제 모음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보음을 붙였기 때문에 원래 원문은 자음만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영어로 비슷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건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신통치 않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브레쉿. 뭐 쉽게 그냥 브레쉿. 바라. 엘로힘.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엘로힘. 그 다음에 엣. 하샤마임. 베엣. 요게 이제 W인데도 여기에 독일식 발음을 해서 베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예, 베엣. 하아레츠. 어디 좀 감동이 오십니까? 거의 머리털 나고 처음 읽으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 두 번 읽고 외우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은요, 이 베레쉿, 제가 밑에 다 써놨습니다. 태초에.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셨다. nothing에서 something을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엘로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에트는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의 앞에 붙이는 건데요. 여기는 요 샤마임이 하늘입니다. 요 앞에는 요 하는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 더입니다. 그래서 하늘, 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베트 할 때 요 뒤에 있는 요 에트는 요 앞에 있는 에트하고 똑같고, 여기 꼬부라진 거 하나 붙어 있죠? 요게 영어로 따지면 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츠가 땅이고, 요 앞에 있는 요 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천지를 하고 한 단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늘,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외우시겠습니다. 자, 두 글자씩 읽겠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자, 한번 읽어보시죠. 혼자서. 여러분,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예,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게 이 숫자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말 한글 맨 처음 훈민정음 창제됐을 때에도 사이시옷, 아레야, 이런 거 있었죠. 근데 그게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도 원래 22개가 아니고 한 26개 됐는데 중간에 몇 개가 빠져나가거나 이러면은 이 숫자 값들이 다 틀려지게 되죠. 그럼 저 숫자 값들이 시대마다 자꾸 틀려진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뭘 좀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와 그 순서와 개수가 정말 변함이 없었는지 고유한 것인지를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같은 경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은데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시의 운율이라든지 이 시적인 규칙성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111편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제 시는 이렇게 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각 행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쭉 따라가 보면 이게 무슨 순서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행시를 지은 게 아니고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행, B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행, C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행 이런 식으로 시를 지은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시가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시편 속에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 중에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아예 22절로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각 행의 첫 번째 알파벳을 쭉 따라가 보면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중에 가장 독특한 시편이 시편 몇 편이냐면 여러분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 있죠? 몇 편이죠? 119편이요. 그렇죠? 보통 성경 통독 한번 하려다가 시험 드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응? 주여 비슷한 게 계속 지루하게 나오는데 계속 끝까지 읽어야 되겠사옵나이까? 건너뛰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응?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19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좋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미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시적 규칙성이 깨져 있어요. 굳이 우리말 성경에서 규칙을 하나 찾자면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맨 처음 첫 번째 알파벳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여덟 행을 시를 짓고 B로 시작되는 단어로 여덟 행을 시를 지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를 지은 게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만 보여드리면 아니라 그럴까 봐 뒤까지 다 확인시켜드리면요. 알렛, 베트, 김멀, 달레, 해, 와우, 자인 이래가지고 시편 119편이 계속 8행씩 쫙 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이요. 야, 내가 히브리어 모른다고 좀 똑같은 거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맨 마지막 타우까지 해가지고 8행씩 22개 그래서 176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인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요. 각 행마다 어떤 단어가 꼬박꼬박 하나씩 들어있냐면 말씀과 관계된 단어가 꼬박꼬박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율례, 계명, 법도, 규례 이런 단어가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시들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시들이 한 3000년 전쯤에 지어진 시들입니다. 근데 3000년 전에 알파벳 개수와 순서하고 지금 현재 알파벳 개수와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 숫자들을 분석을 한 건데요. 일단 여러분 단어마다 숫자값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 전체 문장도 숫자값이 있겠죠. 그 숫자값은 요 7개의 숫자를 싹 더하시면 됩니다. 각자 출신, 주산, 암산학원의 명예를 걸고 창세기 1장 1절 이 메시지의 숫자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얼마가 나옵니까? 네, 하여튼 그건 따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을 드릴 테니까 이 7개의 숫자를 유심히 보시면서
저 속에 뭔가 특별한 계시가 들어있지 않는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일곱 개의 숫자 속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뭔가가 보이는 분들은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뭐가 좀 보이십니까? 아, 예, 뭐 한 분이 손을 살짝 드셨는데요. 자, 뭐가 보이신 분? 뭐가 좀 특별한 게 보인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예, 이거 하루 종일 봐도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개의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저 속에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숫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숫자들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평범한 숫자들처럼 보이시죠? 저 속에 뭐 특별한 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시죠? 근데 그 점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숫자들이라 저 속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평범한 저 숫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비밀을 넣어두셨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평범해 보이십니까? 아주 특별해 보이십니까? 예, 그냥 옆집 아저씨죠? 근데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평범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보통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참 미남으로 나오죠. 근데 그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참고해보면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미남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는 그가 이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보셨습니까? 멋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빌빌빌 해갖고 도대체 저게 구실이나 제대로 할까 이럴 정도로 아주 볼품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외모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잘생긴 분은 결코 예수님을 닮은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로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평범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숫자가 저 속에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생각됐는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이 일곱 개의 숫자들을 두 개 또는 세 개씩 이렇게 한번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요 두 숫자 값을 더했더니 999가 나와요. 뭐 어쩌다 하나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창조하셨다 하늘을 요 세 단어의 숫자 값을 더했더니 또 999가 돼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하늘, 땅 요 세 숫자를 더했더니 이 세 숫자를 더하면은 777이 나와요. 점점 이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하나님, 하늘, 땅 요 세 숫자를 더했더니 888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문과 분들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뭐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약간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저게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 숫자나 일곱 개 써놓고 그중에 두 개, 세 개씩 더했을 때 저런 규칙성을 갖는 숫자가 어쩌다 하나 발견되는 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네 개나 발견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일부러 저렇게 수학적으로 디자인을 해놓지 않는 이상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메시지를 그 생각한 그 사람은 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999888777의 기본 숫자가 111이죠.
그럼 이 111은 이제 정수배가 되는 숫자들인데, 이 111이 이제 열쇠를 갖고 있는 숫자인데, 자, 이게 이제 무슨 수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동전을, 예를 들어 탁구공이 이렇게 있으면, 그 탁구공, 똑같은 크기의 탁구공을 옆에다 딱 붙이면은 정확하게 6개가 딱 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붙여나가게 되면은 아주 질서 정연한 패턴이 얻어지는데,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건데, 이 공을 가장 컴팩트하게, 가장 짜임새 있게 이제 조밀하게 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저런 구조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금, 정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금을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전자현미경으로 그 내부 구조를 조사해 보면 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오공처럼 조그매져 갖고서 저 금 속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자들이 이렇게 군대처럼 배열돼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아주 장관이죠. 그래서 참고로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금 원자 배열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서 정연한 패턴들이 조화를 부립니다. 매직입니다. 어지러우시죠? 여러분, 아주 질서 있는 패턴들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또 다른 무늬를 만들어내는 이런 걸 간섭 무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있는 세계가, 이 질서가 또 조화를 부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참 신기한 세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질서 정연한 이 패턴 속에 숨어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냐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육각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된 제일 작은 별, 그 다음 노란색으로 된 그 다음 큰 별, 빨간색으로 된 세 번째 다윗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다윗별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육각별이잖아요. 자, 이제 이 육각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맨 첫 번째 다윗별을 이룰 수 있는 동그라미 개수가 모두 몇 개냐면, 이게 세어보시면은 이게 모두 13개입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다윗별을 만드는 숫자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큰 다윗별은 그럼 얼마냐? 하나 더 큰 다윗별은 37입니다. 37개가 있어요. 두 번째 다윗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다윗별이 뭐냐면 세 번째 다윗별이 바로 73입니다. 그래서 13, 37, 73이라는 이런 숫자들은 다윗의 별을 만들 수 있는 숫자. 그래서 보통 그 도형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형수라고 하는 수입니다. 특히 이제 육각별을 만드는 수, 이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요. 지금 이 두 번째 다윗별의 숫자가 37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 나왔던 이 111이 어떤 수냐면, 두 번째 다윗별 37을 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7을 세 번 더하면? 그게 바로 111입니다. 그럼 이 111은 다윗별 세 개를 더한 숫자인데, 그것에 또 정수배들이니까 결국 이 숫자들 속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는 거겠어요? 다윗의 별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윗의 별이 잔뜩 반짝반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다윗의 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우주의 가장 기본 질서가 수학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옛날에는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맨 처음 배우는 것이 1, 2, 3, 이거 숫자 배우죠? 그래갖고 이제 1, 2, 3 이렇게 해서 쭉, 1, 2, 3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렇게 쭉 계속 나가다 보면 계속 정삼각형을 이루죠. 그래서 이 오른쪽 숫자들은 정삼각형 수라고 하는 숫자들입니다. 1, 3, 6,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삼각수라고 하는데, 삼각수.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일곱 개의 숫자를 싹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얼마죠?
2701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가 2701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숫자가 무슨 특별한 숫자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이 숫자가 아주 특별한 숫자인데 무슨 수냐면 여러분 1부터 계속 정삼각형을 이루어 나가면 73번째 정삼각수입니다. 2701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1이라도 빠지거나 1이 더 들어가면은 정삼각형이 안 된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73번째 정삼각수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의 숫자값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얘기해드리면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실까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이 두 단어가 땅을 이렇게 돼 있어갖고 땅의 창조에 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지 창조 중에서 땅의 창조가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땅이에요.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창조가 중요한데 이 땅의 창조에 해당되는 요 두 단어의 숫자값을 더하면 703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게 또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무슨 수냐면 3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천지창조 전체 메시지는 73번째 정삼각수라고 그랬죠? 근데 땅의 창조에 해당되는 것은 37번째 정삼각수라고 그랬죠? 둘 다 정삼각수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37과 73을 곱하면 도로 2701이 됩니다. 아직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야, 이거 우연히 저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창세기 1장 1절 이거 너무 신기한데? 근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37, 73. 어디선가 본 듯한 숫자죠? 이게 바로 아까 다윗의 별 숫자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다윗의 별 숫자 값들을 곱했더니 천지창조 숫자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다윗의 별이 너무나 완벽하게 수학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 창세기 1장 1절 이거 너무 신비로운 메시지다. 응? 수학적 구조가. 그래서 이번에는 뭘 또 들여다봤냐면요. 야 혹시 이 알파벳 개수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래갖고 여러분 첫 단어 알파벳 6개입니다. 모음은 안 따지고 자음만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 3개, 5개, 2개, 5개, 3개, 4개 이렇게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이루고 있는 알파벳 개수는 모두 28개예요. 근데 여러분 첫 단어, 첫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첫 번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이제 첫 단어가 6개, 첫 문장이 28개인데 여러분 6하고 28이라는 숫자가 무슨 특별한 숫자처럼 여겨지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수학자들에게 아주 특이한 숫자입니다. 수학자들이 완전수라고 부르는 수입니다. Perfect number. 완전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죠. 근데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싹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수를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완전수가 아니라 수학적 완전수. 그리고 28도 마찬가지입니다. 28도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지고 14로도 다 나눠지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학창시절에 심히 조르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싹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수예요. 이런 걸 완전수라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첫 번째 단어의 알파벳 개수와 첫 문장의 알파벳 개수가 둘 다 완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6도 완전수고 28도 완전수니까 어떤 분들도 생각하기를 야 이게 뭐 자주 있는가 보다. 50쯤에도 완전수가 또 있고 100쯤에도 또 있고 자주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징을 가진 완전수는 1부터 3천만까지 3천만 개의 숫자 중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완전수가 첫 단어의 알파벳 개수, 두 번째 완전수가 첫 문장의 알파벳 개수인 것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이제 또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6하고 28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삼각수 중에
세 번째 정상각수, 일곱 번째 정상각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수이면서 정상각수이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이상하게 3이라는 수하고 7이라는 숫자가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희한하게도 이 다윗의 별과 관계된 숫자들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잠시 기지개 한번 켜시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몸 풀고 하겠습니다. 좌향주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좌향주 하셔서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팔을 좀 이렇게 반대로도 해주시고요. 반대로도. 예. 그 숫자만 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분들은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졸다 깨다 그냥 이렇게 감상만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하여튼 요, 제 강의 이 후반부는요, 아무래도 이과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동안 널리 소외됐던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다윗별 73하고 이 두 번째 다윗별 37과의 관계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다윗별 가운데 정육각형 하나 들어있죠. 그럼 이 정육각형을 똑 떼어내면 이게 바로 32번째 다윗별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장자리 있는 걸 하나 딱 떼어서 여기로 싹 돌려놓으면 두 번째 다윗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큰 다윗별 안에 작은 다윗별이 정육각형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37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다윗별의 숫자 값을 곱하면 천지창조 숫자 값이 나오죠? 근데 요 두 번째 다윗별 안에도 정육각형이 하나 들어있죠? 요거 똑 떼어내면 요게 얼마냐면 요게 19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 두 숫자를 곱하면 아까 그 땅의 창조 숫자 값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요거보다 하나 작은 다윗별이 13이고 또 요 안에 있는 정육각형이 7이거든요? 근데 이 7, 13, 19, 37, 73, 이 육각형이나 육각별을 이루는 이 숫자들은 수학으로 보면은 이게 다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는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안 나눠지는 숫자입니다. 뭐 2로도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나눠지고 다른 수로 나눠지지 않는 수예요. 그런 희한한 숫자들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별은 기본적으로 정상각형과 정육각형이죠. 근데 여러분 정상각형과 정육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3하고 7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수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7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수입니다.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그래서 이 두 숫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37, 73이 다 3하고 7로 이루어진 수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계된 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속성이 있고 공간은 X, Y, Z 세 축이 있어야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차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우주는 3이라는 속성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의 그 속성이 그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이러한 패턴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창세기 1장 1절이 놀랍게도 다윗의 별과 아주 강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눈송이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눈송이를 보시면은 다윗의 별 모양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도 그 속에 다윗별이 있잖아요. 저 다윗의 별이 어떤 메시지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는 상징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펄럭이는 거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메시지가 펄럭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통 그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빨간 바탕에 하얀 줄 하나 있는 거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입 금지죠. 그렇죠?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요. 여러분 팻말에다가 진입 금지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요. 동그라미에다가 하얀 바탕만 딱 그려놓고 나면 멀리서도 보면서 아 절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것을 아주 금방 할 수 있죠. 그런 걸 상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긴 메시지를 하나의 상징으로 딱 표현한 상징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별을 보면 어떤 메시지를 떠올려야 돼요? 이걸 이제 이 내용을 알았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눈송이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 눈송이 굳이 저런 모습으로 디자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눈송이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겨울에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마다 뭐가 내려오는 거겠어요? 하늘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펑펑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줄 모르셨죠? 하늘에서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이제 곧 첫눈이 내릴 거 아닙니까? 괜히 좋아하지 마시고요. 첫눈이 내릴 때 하늘에서 무슨 메시지가 펑펑 내리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메시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송이 만드시면서 얘네들이 왜 자꾸 육각형만 되냐 뭐 이러셨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저렇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안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두셨고 의미를 두셨어요. 눈송이도 그냥 대충 아 이게 뭐 멋있어 보이네 이러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 하늘에서 뭐 엄청난 이 눈송이 속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 모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네. 뭐 이러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차분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메시지가 인간이 꾸며낸 거라면은 좀 이상한 것일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이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 속에
지금 쭉 설명드렸던 이 수학적 구조가 들어있는 것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혹시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이제 쫙 선포를 해 두셨는데 나중에 막 수학자들이 저 내용을 막 발견해 내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저런 게 다 들어있었네. 여러분 그 상황은 아니죠. 맞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셨다면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또 저런 구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로 그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저거 누가 디자인하셨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오늘날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일 뿐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놓으셨을까를 이제 깨달아야만 됩니다. 맞죠? 예. 왜냐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안 짚어드리고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드렸더니 저거 이단 아니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짚어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저런 게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작한다고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작한다고는 안 됩니다. 인간이 조작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하여튼 오늘 일찍 집에 돌아가시기는 틀렸습니다. 예, 포기하시고요. 저하고 아예 오늘 이 내용을 끝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다윗별과 두 번째 다윗별 사이의 그 도형적인 관계인데요. 특히 두 번째 다윗별 숫자인 37이 참 신기합니다. 육각별도 이루고 있지만 아까 육각형도 이룬다 그랬죠? 그리고 이 팔각형도 37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숫자가 세 가지 도형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숫자가 한 가지 도형을 이루는 것도 영광인데 세 가지나 이루니까 얼마나 특이해요. 그렇죠? 여러분 숫자들끼리 모여갖고 나는 사각형이다, 나는 삼각형이다 이러는데 어느 숫자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얼마나 쓸쓸해요. 그렇죠? 근데 이 37은 세 개나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수학하는 도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삼형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형수가 세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여기는데 특히 여러분 그 수학에서 그 숫자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일이 있거든요. 수학 숫자의 조화를 이렇게 풀고 그럴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숫자가 37입니다. 근데 이제 37과 73의 도형적인 관계는요. 요 37에다가 테두리를 쫙 두르면 큰 다윗별이 되고 요 육각형에다가 66이 36을 딱 두르면은 이 큰 다윗별이 되거든요. 근데 마치 요 패턴 관계가 6일 동안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36이라는 숫자, 66이 36이라는 숫자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66이 36이니까 정사각형수죠. 그러면서도 또 얘는 여덟 번째 정삼각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형수라 그래요. bifigurate number라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아래쪽 사이클이고 그 밑에도 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러분 37 안에 19 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요 두 숫자 곱하면 703 땅의 창조 숫자 나오고 그다음 37보다 하나 작은 다윗별이 13이고 19보다도 하나 작은 육각형이 7인데 13하고 7을 곱하면 91이 나오는데 이 91도 정육각형 숫자고 이 90, 여러분 아까 그 37 뒤집은 게 73이었죠. 그러면 이 19를 뒤집은 게 91이죠. 근데 이 19도 육각수인데 91도 육각수예요. 그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숫자들로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37과 13을 연결시켜주는 수가 24고 19와 7을 연결시켜주는 수가 12거든요. 근데 여러분 24하고 12라는 숫자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 저게 성경과 관계된 수들입니다. 저게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들이에요. 여러분 12는 구약에서는 뭐하고 관계 뭐가 떠오르세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숫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수인데 열두 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 다음에 24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하늘나라의 장로가 몇 명이죠? 24장로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 24가 뭐하고 관계 있죠? 제사장. 여러분 다윗왕 말기에 제사제도를 정비하는데 제사장 팀을 모두 몇 팀을 만들어요? 24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24 반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창세기 1장 1절 정말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이번엔 뭘 조사해봤냐면 창세기 1장 1절 이 메시지에 맨 가장자리 울타리 숫자를 세워봤어요. 맨 가장자리. 그랬더니 이게 얼마냐면은 72를 세 번 더하기 때문에 21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숫자를 쭉 더하면. 근데 여러분 저 216이라는 숫자가 또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21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냐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래서 6의 3승 숫자예요. 큐브 넘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이 3승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육면체 부피구 할 때 3승하죠. 그게 정육면체 수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정육면체 숫자 값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럼 이 정육면체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조사해보면 정육면체가 몇 군데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정육면체가 다 어떤 장소냐면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보시면 이 앞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근데 그 안쪽에 밀실이 또 하나 있죠. 거길 뭐라 그럽니까?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The most holy place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저 지성소는 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흰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곳인데 이 지성소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성막을 만들잖아요. 저 지성소 내부 구조가 어떤 모양이냐면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직접은 안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나오는 그대로 만들고 나면 정육면체예요. 그 내부가. 지성소가.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제대로 된 건물로 된 성전을 짓죠. 그 건물로 된 성전의 지성소도 정육면체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현재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접 가로세로 높이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정육면체가 다 어떤 장소냐면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그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정육면체의 숫자값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둘러싸여 있는 것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 속에 무슨 수가 들어있냐면요. 여러분 천지창조 이 전체 중에 땅의 창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땅의 창조에 해당되는 703이라는 숫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 다섯 개의 숫자 값이 얼마냐면 1998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998이 무슨 수냐면요. 666을 세 번 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666이 나왔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 아까 그 계시록에 나온다고 하는 666 있죠? 그 숫자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속에 저렇게 수학적으로 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666도 정삼각형 수예요. 36번째. 그래서 이 땅의 창조 703을 가운데다가 두고 나면 666이 이 땅을 포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분들이 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천사가 있죠. 그 대장이 누구죠? 루시퍼예요. 근데 그 루시퍼가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그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요. 물론 그건 공간적인 하늘은 아니지만 하늘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생명체들은 땅에 있죠.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하늘이 있잖아요. 중간 하늘이. 근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교통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서 하늘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듯한 패턴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수가 계시록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창세기 1장 1절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666도 정상각형인 것이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아까 정상각수, 삼각, 삼 이런 수는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된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십진수적인 속성인데 여러분 천지 창조라든지 땅의 창조와 관계된 숫자들은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 컴포넌트 숫자들을 더해 보면 3하고 7을 더하면 얼마죠? 10이고 703 더해도 10이고 2701 더해도 10이고 73 더해도 10이죠. 다 10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666과 관계된 이 숫자들은요. 여러분 이게 666은 36번째 삼각수거든요. 여러분 3하고 6 더하면 얼마입니까? 9죠. 666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 666 더해도 18인데 이거 1하고 8을 다시 더하면 또 9가 되죠. 그 다음에 1998도 보세요. 1998 더하면 27이거든요. 근데 2하고 7을 또 더하면 어떻게 돼요? 또 9가 되죠. 항상 9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신학의 한 분야 중에 뭐가 있냐면 수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오마틱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에 관한 비밀을 푸는 학문이에요. 이제 그게 조금 너무 예, 잘못 가면은 뭐 1.5단, 2단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야,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수학적으로 건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비밀을 많이 더 넣어두셨거든요. 근데 그 이 성경에서 모든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통된 수들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 2, 3, 4 기본 수 중에서 3은 아까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된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4는 땅의 수 또는 고난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400년 노예 생활 그게 다 4자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관계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5는 기적의 수라고 얘기하고 7이 천지창조 완전수죠. 근데 6은 뭐냐면 안식이 없는 창조까지이기 때문에 이 여섯 넷째 날에 인간도 창조되고 그래서 안식이 없는 창조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수예요. 7이 완전수고 8은 그러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방주에 몇 명 탔죠? 8명이요. 그 8명 방주에 탄 사람들만 그 다음 세상을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해줘요? 8일 만에 할례 해주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마태복음 5장에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팔복을 얘기하시죠? 근데 그 팔복이 다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서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값이 헬라어로 몇이었어요? 888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아예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10이 완전수라 그랬죠? 그럼 9는 뭐냐?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뭐 반역의 수, 거절의 수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666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적그리스도의 수라고 하는 저 수가 9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도 내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면 진짜 닮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키, 나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디다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정통 종교를 모방하는 이유가
정통 종교를 모방해야 장사가 잘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탄도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못하고 꼭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도 삼각형을 666이 정삼각수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인 척하는데 문제는 사탄은 항상 부족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그 사탄이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할 수 있거든 미혹하게 할 거라고 돼 있어요. 막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탄도 능력이 아주 커요. 근데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완전하신 분과 완전하지 못한 존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괜찮으시군요, 상태가. 네, 잠시 한번 또 기지개를 살짝 켜시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그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결론 얘기할 때 깨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설명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담겨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어쨌거나 수학에 관심이 없으셨어도 오늘 좀 놀라셨죠?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을 줄 까맣게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놀라운 게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1절만 그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뒤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첫 번째 단어의 숫자 값을 조심스럽게 더해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랬더니 2701에다가 302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3003이 나와요. 근데 이 숫자가 또 평범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수냐면 77번째 정삼각수예요, 또.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만 저렇게 완벽하면 됐지? 그 다음 메시지의 첫 단어도 그 완전한 이 완전함과 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덟 번째 단어의 숫자 값을 더하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세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이고 그 뒤에 있는 이 단어들은 피조물들이에요. 하늘, 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개의 피조물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숫자 값들을 싹 더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1801이 나와요. 근데 이 숫자가 또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 수가 천지창조 전체 2701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가장 큰 정육각형이 있거든요. 이 숫자 값이 1801이에요. 그리고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5고 높이가 49고 맨 가장자리 둘레값이 144인데 25는 5의 제곱, 49는 7의 제곱, 144는 12의 제곱. 다 제곱수예요. 제곱수라는 얘기는 정사각형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5 더하기 7은 12, 뭐 이렇게까지 짜여져 있어요. 이제 거의 표정이 이제 포기하신 표정입니다. 네? 자, 이제 이쯤에서 빨리 결론을 좀 내달라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총정리한 그림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요 작은 다윗별 하나가 37다윗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73개를 모아서 큰 다윗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37인데 그게 73개 모여있으니까는 어쨌든 전체 값, 숫자 값은 2701이죠? 요게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 숫자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총정리해놓은 다윗별이에요. 근데 요걸 분석해보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중심 부분, 빨간색으로 된 가장자리 부분, 그 경계면에 까만색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 파란색의 개수는 19개고, 까만색 별의 개수는 18개고, 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66이 36이라서 36개인데, 각각이 37이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 값들을 곱하면은 파란색은 703, 땅의 창조 숫자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까만색은 666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요 가장자리 수는
이 1332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네 자리의 숫자가 돼서 그렇지 1하고 2를 더하면 3이죠. 3이 아까 하늘의 수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신성과 관계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 사이를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666이 가로막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속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이 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태초에 장래일을 다 말하여 놓았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걸 다 확인하게 되면 꽤 놀랄 거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는 존재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이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특히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술한 신화고 중동지방에 나돌던 여러 신화를 베껴서 나름대로 자기들 신화를 만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허술한 신화라고 생각하는 그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완벽해요. 여러분, 과학의 가장 기초가 수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절대로 허술한 신화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안 보는데요. 정말 중요한 요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28개의 알파벳으로 된 이 메시지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른 알파벳이 끼어들어가면 이 숫자값들이 틀려지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값들이 1이라도 틀려지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완벽한 구조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맞죠?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중에 뭐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으십니까? 1.1획이라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율법이 뭐냐면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율법 없던 걸로 치자. 이러려고 오라는 게 아니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그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율법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중에 인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알파벳 하나라도 빼뜨리거나 다른 알파벳을 집어넣게 되는 순간 그 완전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완전함이. 제가요, 이 논문 내용을 접하기 전에도 아 성경은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했었는데 제가 이 논문 읽고 이해하고 나서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띨띨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했지 이 성경의 기록이 틀릴 리가 없다예요. 아 제가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토시 하나까지 살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예전에는 대충 의미만 파악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100% 완벽한, 완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마태복음 그 사복음서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복음서의 그 신약의 근거가 되는 게 구약이죠. 구약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세의 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가장 기초가 모세오경이에요. 그중에서도 창세기가 가장 기본 기록이에요. 그중에서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안 믿는 데가 어딥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이후는 축복받으려고 많이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은 거의 신화 취급하면서 안 믿어요. 그걸 사실로 믿질 않아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천지창조예요. 창세기 1장.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완전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인간이 인정한다고 완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인정 안 하셔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야, 내가 얼떨결에 믿었는데 제대로 믿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아, 여러분이나 저나 뭐 저거 알고 믿었습니까? 모르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하면서 숫자에 힘 많이 주면서 하여튼 버텨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고 났더니 제대로 믿고 있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의 그 경전 중에 이렇게 완전한 메시지가 있으면 한번 가져 나와보세요. 이건 객관적으로 완전한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살아요. 밥 먹어라, 학교 가라, 뭐 이러면서 듣고 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가장 완전한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메시지입니다. 저는 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비유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보너스로 한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보너스입니다, 이건. 뮤직. 여러분, 피아노 건반 속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숫자들이 숨어 있는 거 아세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피아노 건반을 보면 여기 도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래 또 윗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한 간격을 한 옥타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랫도와 윗도는요. 이 아랫도와 윗도의 간격은 인간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랫도와 윗도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아랫도의 진동수의 정확하게 두 배가 윗도입니다. 수학 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랫도의 진동수가 1000이면 윗도는 2000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하는 게 바로 저거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견해낸 거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주 안에 있는 질서를 발견했고 그 조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아 이거 대충 레라고 하자 뭐 미라고 하자 이래 갖고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과 음 사이의 완벽한 수학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음들을 찾아내 갖고 그걸로 화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컴퓨터가 뭐를 하는 거냐면 수학 계산하는 기계거든요.
근데 음악을 녹음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었다가 계산 다 한 다음에 스피커로 빼내죠. 그러니까 음악이 수학으로 들어갔다가 수학이 다시 음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수학이에요. 그렇다고 뭐 음악하는 사람이 수학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근데 음악이 수학인 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정확하게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음들의 조화를.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 하얀 건반과 까만 건반 사이를 반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거 하나 건너뛴 걸 온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반음으로 따지면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매겨질 거고요. 온음으로 따지면 하나 건너뛰어야 되니까 하나 건너뛰어서 2, 3,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4, 또 건너서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각 옥타브마다 반음 숫자와 온음 숫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반음과 온음 사이의 그 숫자, 반음과 온음의 그 숫자를 각 옥타브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숫자를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이 숫자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드리지 않았다면 이 속에 무슨 특별한 숫자들이 있는 거를 모르세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얘기를 다 듣고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일곱 번째 조합 중에 눈에 띄죠. 37과 73. 이게 천지창조 숫자 조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땅, 이게 4는 아까 땅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네 번째가 37과 19인데 저게 땅의 창조 숫자 값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과 7인데 이게 아까 19 뒤집은 게 9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1절 설명할 때 나오는 그 숫자들이 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아, 저 음악 참 아름답다. 음악을 몰라도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음악에 감동을 하냐면 그 음악의 수학적 질서와 내 몸에 이 창조된 수학적 질서가 공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음악의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수학이에요. 근데 음악만 수학이 아니고요. 미술이 또 수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미술이 이게 색이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옷을 잘 입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디 정장을 하고 갈 때 이 배색이 안 맞으면 영촌스럽죠. 저는 하여튼 대중 제가 입고 왔으니까 너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옷을 딱 입었는데 색깔이 안 맞아갖고 영촌스러운 경우가 있고 옷을 딱 입었는데 참 멋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색과 색 사이에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색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파장이고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사진기로 사진 찍은 다음에 컴퓨터에 집어넣었다가 프린터로 또 빼내죠. 그러니까 색을 수학으로 집어넣었다가 수학에서 다시 색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색 미술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모니터도요.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우리 눈이 피곤해요. 근데 가로 세로 비율을 적당하게 해주면은 눈에 싹 들어오면서 덜 피곤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도형도 수학이고 우리 몸도 수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 좌절감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정말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뭘 또 느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수학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들 문과분들한테는 방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요. 공과대 학생들이나 이과 학생들이나 수학하는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해주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은 수학자들에게 언어고 그렇죠? 음악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나오는 숫자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숫자 중에 이 중요한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153. 여러분, 저 숫자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의 불편에 나오죠. 그렇죠? 거기 153이라고 나오죠? 그거 별로 눈여겨 안 보셨을 텐데요. 모나비불편에 써있는 그 숫자가 바로 이 성경에서 따온 저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갖고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왕창 잡았는데 몇 마리요? 그게 이제 153마리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어휴 많이 잡았네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숫자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그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기록한다면 그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에도 두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추리고 추린 게 요한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사실 이 복음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서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아니 그냥 많이 잡았다 이러면 되는데 153마리 잡았다고 굳이 써놨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베드로야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니까 자기 장부에다가는 153마리 이렇게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복음과 관계가 있어갖고 뭐 153을 굳이 저렇게 썼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숫자가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요. 153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요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두 단어의 숫자값이 153이에요.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의 숫자값이 153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저 상황에서 밤새 고기잡이한 목적이 뭐였어요? 먹고 살려고. 그렇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신경질 나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 말대로 해볼래? 그래갖고서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게 무슨 단어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한 거예요. 뭐냐? 네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으러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때도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냥 기절해버렸죠. 그렇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153은 또 무슨 또 다른 속성이 있냐면요. 153은 17번째 또 정상각수예요. 근데 여러분 2하고 7을 더하면 8이라 그랬죠? 새로운 시작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여러분 153의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153은 1하고 5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각각을 3승을 해보세요. 3제곱을 하면은 1하고 125하고 27이 되죠. 요 세 숫자를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도로 153이 돼요. 거의 뭐 이해를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거의 감상을 하시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를 뭐라 그러냐면 트리플 큐브 넘버라 그러는데 각각을 3승을 했으니까 정육면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육면체가 3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정육면체가 어떤 장소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인데 저희가 거룩한 장소죠. 그럼 여러분 거룩함, 거룩함,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15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수냐면 거룩함을 상징하는 수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구별된 수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럼 여러분 이게 거룩함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면 이 상황이 더욱 확실해져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알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 앞에 나가기에는 자기는 배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죽는 일만 못해요. 그렇죠? 삶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죽는 일만 못한데 그러고서 이제 에이, 틀렸다. 난 이제 먹고 나 살자 이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53마리 잡게 하셨죠? 그럼 뭐예요? 네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거룩한 일을 다시 하자.
그 사인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일단 셌으니까는 153이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쫙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153 이러는 순간 무릎을 탁 꿇고 오 주여 이게 트리플 큐브 넘버이옵나이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저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일자무식 어부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걸 알 리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저런 내용을 몰라도 저 정도 상황이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직접 찾아오셔갖고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셨다는 얘기는 여전히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 정도 되면 이제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알아듣지 않아도 될 저 153의 비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153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트리플 큐브 넘버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아, 그럼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톡 털어놓고 예수님께서 톡 털어놓고 야 나 함께 거룩한 일을 하자 이러면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숫자 속에 숨겨두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뭔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다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맞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 하시냐면은 한번 읽고서는 뜻이 들어오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그 속에 숨겨두셨어요. 그건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게만 알 수 있는데 단순히 명상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넣어두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묵상을 못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다가 앗! 이런 놀라운 것을 숨겨두셨구나 하고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 트리플 큐브 넘버는 세 자리 숫자 중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100하고 999 사이에 이 숫자들 속에 있을 텐데 트리플 큐브 넘버가 딱 4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숫자 중에 딱 요 4개만 트리플 큐브 넘버인데 153은 방금 베드로의 물고기 설명드렸죠? 370은 37 다윗별 1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함과 관계된 거고요. 근데 371, 이것도 3의 3승, 7의 3승, 1의 3승을 더하면 371이 되거든요. 근데 저 숫자는 성경에서 여간해서 찾기 힘들어요. 근데 저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무슨 수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예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가 정확하게 371일이에요. 근데 노아 방주가 어떤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거기 들어가야만 그 다음 세상을 가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407은 이것도 여간에서 숫자 찾기 힘든데 창세기 1장 1절에 땅을 할 때 요거 숫자 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에트라는 숫자가 목적을 나타내는 그 단어라 그랬죠? 근데 요 에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개 중에 맨 첫 번째 알파벳과 맨 마지막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와 개수조차도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예요. 맞죠? 분명히 그 오리진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점이 있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끝머리에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3다윗별은 지금까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13다윗별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다윗별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다윗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이 그 쉐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신명기 6장 4절을 히브리어로 그 원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문장의 숫자 값을 계산하면 1118이거든요. 근데 이 1118이 13 곱하기 86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13은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고, 86은 아까 그 엘로힘 있죠? 엘로힘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줄이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을 때, 야외 에하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라는 단어도 13이지만, 요 여호와라는 요,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도 숫자 값이 26인데, 26은 13을 두 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13 다윗별들로 이루어진 메시지예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요, 이 하나라는 단어도 13이라는 숫자 값이고요, 아비라 그래서 이게 my father란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라는 요 단어도 숫자가 13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하반데, 또 재밌게도 이게 13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한 분이신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라, 이러면 저거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거 들고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면 사랑이시라며요, 이러면서 우리가 대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거든요. 태초의 말씀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의 헬라어 원문이거든요. 요 헬라어 원문에 아까 이 알파벳 숫자값 다 찾아서 더 계산하면 3627이 나오는데, 이게 39 곱하기 93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37, 73, 91, 19, 39, 9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39가 뭐냐면 13 다윗별 3개 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허술한 신화, 그냥 종교, 어느 한 종교에 그냥 별로 가치 없는 경전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완벽한 수학적 질서와 조화로 완벽하게 디자인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 메시지를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수학적으로 딱 설계해 놓으신 다음에 자물쇠를 딱 채워 놓으신 거예요. 봉인을 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말씀이 변질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길게 말씀드렸지만 요점은 참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무슨 결심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저거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시대에 맞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